여기 아, 너 밥 먹었냐? 아, 나 배고파 죽겠다 야. 빨리 앉아라. 아, 뭐 하는데 요즘? 아 맞다, 너 등록금 얼마네? 야, 나 400만원 넘었다. 435만원인가? 400만원? 우리도 400만 가까이 내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근데 등록금 진짜. 근데 등록금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거야? 학교에서 정하지, 학생들의 의사 좀 반영해서. 그렇다고 학생들이 등록금 올리지 말라 해서 올리지 않을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조금 반영하겠지. 그 조금이 어느 정도야? 그 조금이... 아! 나 총학에 아는 사람 있어. 한번 물어보자, 따라와봐. 아주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야, 친구랑 얘기하다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예, 지금 가면 돼요? 예, 예, 지금, 예, 예, 지금이요. 지금 시간 돼요. 예, 누나. 재민이와 나는 등록금이 과연 어떻게 책정되는지, 어떻게 8.7%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은 전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윤태영 씨다. 윤태영 씨의 말에 따르면 등록금 책정 과정에는 학생과 학교 측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등록금 책정 협의위원회, 전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2004년 우리 대학교는 등록금 책정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등록금 책정심의위원회는 학교, 교수, 학생이 모여 등록금 인상안과 책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다. 2005년 처음으로 등록금 책정심의위원회 자리가 열렸을 때 학생과 학교 측의 합의로 5.7%라는 등록금 인상률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작년 등체기 자리에서 교수평의회 측이 불참을 선언하여 등체기가 구성되지 못했다. 등체기가 심의 기능을 갖춘 뒤 1년 만의 일이다. 교수 평의원에는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에 불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명이었던 심의위원이 8명으로 줄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의 대립이 있었어요. 구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고 싶으면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서 이 법을 다시 바꿔서 이 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틀이라고 할 수 없다. 올해에도 교수평의회는 불참했고 등록금 책정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협의위원회로 이름과 위상이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등록금 책정협의위원회에서 학교 본부와 학생들이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등록금 인상률이 발표되었다. 심의위원회 알아봤으니까 심의위원회랑 협의위원회랑 뭐가 다른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심의위원회랑 협의위원회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거 한번 알아보자. 그래, 그것만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등체기 학교 대표로 참여한 김각성 기획실 정책부실장을 찾아가 봤다. 그게 두 가지인데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랑 협의위원회랑 왜 다른가? 아,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그런 거 논하는 그게 이해가 아니라니까.
학생들은 왜 심의회도 안 하고 왜 협의회로 하냐 하는데 그건 나하고 얘기할 게 아니죠. 그러면 실제로 학교 본부 대표자들은 벌써 그 정해진 그런 위상을 알고 알고가 아니고 그 자격으로 간 거죠. 그 김갑성 정책 부실장은 학생들과 학교가 등록금 책정을 심의할 수 있는 이전의 등책위는 현재 없어졌다고 했다. 더 이상 학생들과 학교가 등록금 인상안을 결정할 수 있는 회의 자리는 없어진 것이다. 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위원회로 바꿨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갑성 정책부실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김갑성 정책부실장은 회의 위상을 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학교 측 대표로 나온 김갑성 정책부실장에게 권한이 없다면 과연 협의위원회는 누가 정한 것이며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의문의 대답을 구하기 위해 다른 학교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촬영이 안 된다면은 찾아뵙는 건 힘들 것 같고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심의위원회든 협의위원회든 사실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그렇다면 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위원회가 됐는지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위상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분들에게 오다를 받고 한 것인데 예. 학생이 참여를 안 치러 한 이상 네. 예. 과거와 같은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 예. 네. 이런 것은 안 되지 예. 않느냐. 예. 그렇다고 뭐 계속 협상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고 예. 등록 일정 다가오고 하니까 예. 이렇게 그 협의위원회라도 만들어가지고 예.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와 등록금 책정 협의위원회는 완전히 다른 위원회였다. 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이 등록금과 관련한 실질적 심의권과 책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데 협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학생 대표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협의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먼저 작년에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데 발단이 된 교수 평의회의 불참에 대해 알아봐야 했다. 예, 그러면요 그 교수회에서 그런 거를 교수 평의회에서 그런 거를 그 뭐 가서 위원장을 맡고 그럴 만한 위치에 그 결정권도 없고 그다음에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해서 더 회의만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근데 그러면 등책이 자리에서 교수 평의는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등책이 자리에서 교수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등록금 책정은 그냥 학교랑 학생들이 정하는 거지 교수들이 무슨 중재를 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교수 평의회는 왜 등책에 불참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등책이 자리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불참한 건데 그것을 따지고 들면 이번 사건 본질을 흐리게 돼. 문제는 교수 평의회의 불참을 교묘하게 이용한 학교 측의 문제야. 아니 회의 석상에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교수 평의회가 불참했다고 그러니까 회의 자리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권한이 없다. 말이 안 돼 논리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협의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이 너무나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학교 측에선 학생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심의위원회를 협의위원회로 둔갑시켰다. 회의에 나간 학교 대표자들은 단순히 협의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학교의 명령을 받고 참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협의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따질 수 없었다. 학교 측에서는 애초부터 학생들에게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권한을 줄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교수 평의회의 회의 불참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러면 허울뿐인 협의위원회는 왜 만든 것일까? 학생들과 등록금을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법적인 구속도 없는데 말이다. 그런데 취재를 다니던 도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혀 상관이 없어. 뭐 고려대, 그다음에 서강대 등등을 봤을 때 보통 7에서 8% 정도로 등록금이 인상이 결정된 그때는 심의위원회 나이인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보면 이미 그 학교에서는 1월 15일경에 이사회에 예산안을 승인받은 상태에서